토니 모리는 3거래일 동안 한 6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습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지난 15일에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뭐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오늘 대부분 다 하락 반전하고 이제 몇 개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니모리를 한번 보시면 연결 실적으로 보면 3분기 영업 손실이 한 17억 정도까지 돼요. 누적으로요. 그 다음에 올해 어쨌거나 하여튼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도하게 단기 급등했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로 보이실 텐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서 일단 매물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추격 매수 급등주들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